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나온 외신 이슈 살펴보시죠.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는 애플과 동등한 수준인데요. 코인게코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우리 돈 약 2,257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애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 1,100억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2,380조 원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아람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라비아의 시가총액은 7조 1,200억 달러, 약 8,034조 원입니다. 지난 1월 7일 비트코인 가격이 3만 3천 달러, 약 3,7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긴 바 있는데요. 세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시총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외신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호재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 랠리를 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페이팔과 비자 등 금융기업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함에 따라 비트코인을 필두로 시장 가치가 상승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몇 차례 가격 조정은 있었지만 5만 달러 선을 계속 지켜왔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변동성도 매우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비트코인은 5만 5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를 맴돌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 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2천 달러를 넘긴 건데요.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비트코인은 변동폭이 좁아지고 이더리움은 신고가를 기록했다며 현재 시장은 이더리움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단기 강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하비치 블록캐피탈 파트너는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의 가격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저점을 기다렸다 매수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코인 360통의 암호화폐 가격 동향 알아보시죠. 4월 6일 오전 6시 25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28% 상승한 58,93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더리움은 2.28% 오른 2,115달러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전일 대비 9.17% 오른 382달러입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른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55.7%입니다. 이더리움은 12.3%를 기록했습니다.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올해 비트코인이 1억 원을 갈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요. 다들 긴가민가 설마설마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같이 살펴보시죠.